이제 모발은 인접한 모발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서 자라는 곳은 이제 왕창 같이 자라게 하고 안 자랄 땐 또 이제 막 같이 잘 안 자라게 한다 요런. 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논문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요거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모발은 성장 주기라는 걸 갖거든요. 그러니까 성장기가 있고요, 성장기에서 이제 퇴행을 해요. 이제 모발이 잘 안 자라고 순천히 멈추죠. 그러다가 휴지기, 머리가 빠지고 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네. 그 성장기, 퇴행기, 휴지기를 반복하고 대부분 한 80%에서 90%는 성장기를 하고 요 나머지 부분이 10%, 자는 모발이 한 10에서 15% 되는 게 정상이고, 탈모는 요 휴지기가 점점 늘어나요. 휴지기인 모발들이 또는 휴지기인 기간이 점점 길어지죠. 모발들이 많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20, 30%가, 40%가, 50%가 휴지기에 있으면 점점점 머리숱이 주는 거죠. 요게 탈모인데, 요 모발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독립된 성장 주기를 갖고 있다고 봤어요. 얘는 막 머리가 막 자라고 있어도 얘는 잠들어 있을 수 있고, 또 다 잠들어 있어도 혼자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모발이 있다고 암암리에 우리가 규정을 한 적은 없지만 다들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최근에 플리커스라는 의사가 있는데요, 그 의사가 다른 얘기를 하나 했어요. 이제 모발은 인접한 모발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서 자라는 곳은 이제 왕창 같이 자라게 하고 안 자랄 땐 또 이제 막 같이 잘 안 자라게 한다 요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했는데 요 모낭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. 활발하게 성장하는 모발들은 주위 모발에 막 자극을 줘서 새로운 성장기로 막 돌입하게 만든다는 거를 이제 동물 털을 깎아서 요 성장 패턴을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. 근데 요 연구가 고무적인 건 치료에 좀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저희가 치료를 할 때 한 가지 한 가지 치료를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기존의 치료를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로 하고 뭐 미녹시디를 하면서 모낭 주사를 하고 보톡스를 하기도 하고요, 여러 가지 치료들을 저희가 자극을 주면서 MTS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극들을 주면서 치료를 하는데, 이게 처음에 탈모가 심할 때는 여러 가지 치료를 저희가 이제 함께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추천이 되는데, 이게 이런 기전들 때문에도 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번에 좋은 자극이 가해질 때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로 약으로 효과를 막 보는 이제 자극을 보낼 때 그 저희가 다른 치료를 해서 시너지를 노리는 게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탈모 치료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치료를 동시 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좀 자극을 한꺼번에 주자. 요런 결론을 한번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인접 모낭끼리 서로 대화한다. 그리고 치료를 할 때 서로 시너지 있는 치료들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.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